네, 안녕하십니까. 네, 헬스티비 손석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좀 오랜만에 왔죠. 네, 전 은상군과 함께 시즌 2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너무 방송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녹화 방송 진행하고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전은상 은상군 후은상이죠. 초심 잃은 후은상군 우리 두 번째 시즌은 전은상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 네. 선수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시즌은 첫 번째는 제가 그냥 티칭만 했었는데 두 번째 시즌은 전은상 군과 함께 운동을 파트너십으로 하면서 티칭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4월 달 저도 같이 몸을 만들 겸 4월 달에 있는 시합을 포커스를 맞춰서 은상이와 함께 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합 출전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몸을 그냥 여름 대비 몸을 만들고 은상이는 시합 출전을 위해서 시합 준비 시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들어가기 전에 은상군의 소감 한번 다시 시즌 2를 맞이한 전 은상군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 2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되게 긴장되고요.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같이 운동이라 더 긴장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는데 또 다시 열심히 빼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처음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운동 오늘 마찬가지로 월요일이니까 등 운동 들어가고요.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보충제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전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먹고 할게요. 그냥 BCA랑 그 BPI사에서 나온 그 원RM 볼텍스 요거 먹고 할게요. 은상이 먹었니? 부스터 먹었으니까 너는 BCA만 먹어. 그리고 저는 부스터랑 BCA를 같이 먹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원래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부스터는 대부분 운동 전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BC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먹죠. 수저 있어 안에. 원래는 그 쉐이크 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믹스해서 물과 함께 믹스해서 먹어야 되는데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털어 놓겠습니다. 네. 네, 은상이 보세요. 네. 이게 또 물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려고. 저는 상남자 스타일로. 얘도 운동 끝나고 먹을 웨이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 WPC 제품하고 WPI 제품 통이 아주 이뻐요. BPI 마이크를 잡고 놓고 얘기하네. 자 그러면 운동 들어가 보고요. 제가 지금 작년 시합 준비할 때 좀 많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3주 차인데 지금 어깨랑 이두근하고 팔꿈치 지금 약물 주사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예전만큼 강하게 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상이가 먼저
운동을 들어가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은상이가 먼저 선두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데드리프트로 들어갈게요. 시즌2도 마찬가지로 10종 올라오면은 상탈, 예, 상탈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라이브 방송 채팅 보면서 하다가 그냥 운동만 이렇게 녹화 방송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틀리네요 또. 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 두 잔이에? 20개씩이나 보고 하다 안 보고 하니까 이상하네. 후! 10자리? 데드리프트를 거울로 보면서 하다가 벽 보고 하려니까 이상합니다. 네. 데드리프트 오랜만에 하는데 욕심만 해도 힘드네요. 네. 시합을 끝나고 운동 오래 쉬어가지고 몸을 못 올린 상태에서 그냥 쉬고 나서 했더니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자,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요번 세트 하고 은상이 창의탈이 하겠습니다. 근육이 안 보여. 근육이 하나 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은상이 윗두리 벗길게요. 네, 벗어주세요. 운동을 좀 하면서 먹을 것 좀 조금 지방이 조금 꼈죠. 네, 몸은 거의 뭐 많이 나빠지진 않았는데 지방이 좀 낀 것 같아요. 네. 말 좀 해, 말 좀. 네, 말 좀 해. 나 한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얘기 좀 해줘. 방송 안 하는 동안. 일단 카운트 세겠습니다. 아, 뭐하고 지냈는지 얘기를 하면 카운트가. 친구 만나고 일하고 주말에 놀고. 소개팅 받았어? 소개팅 한 번 받았고요. 어? 소개팅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고 재밌게. 좀 뒤로 가서 일단. 네.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네, 역시 잘하십니다. 빨리 10자리 더 갖고 와. 10자리 더 꽂아서 100으로 하고요. 100으로 올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광배 근 근데 저 원래는 이제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인데 등 쪽에 많이 속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데드리프트 하실 때 주의점이 허리 힙 드라이브로 하는 건 엉덩이를 쓰는 건데 대부분 잘못하실 때 허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등으로 버텨서 자꾸 힙 드라이브 힙을 쓰면서 뭐 등을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힙을 밀어주면서 힙의 근력을 이용해서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잘못하시는 분들이 허리로 숙였다가 허리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면 허리가 무척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허리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드리프트 하실 때는 물론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허리로 내가 숙였다가 일어난다는 생각보다는 힙을 이용해서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지 좋은 데드리프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려갈 때 힙을 이용해서 내려가고 등을 버텨주고 등으로 버텨주고 힙을 이용하고 힙으로 밀어 올리면서 등을 당겨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그래서 올라오실 때 너무 배를 내밀어서 심하게 아치형을 만들어주시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개인가? 다섯. 네. 힙을 이용해서 일자로 쓰면 되고 등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삼. 등 부위 같은 경우에는 버텨서 그냥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갔을 때 이완이 되죠. 광배근. 네, 이완이 되고 힙을 이용해서 숙여주죠.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힙을 밀어 넣어주면서 힙을 이용해서 밀어 넣어주고 그냥 일어나 주시면은 광배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어깨를 살짝 뒤로 더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은 좀 더 강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120kg
들어갈게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요. 아, 데드리프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어가지고. 데드리프트 끝나면 랩다운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전 은상군이 하는 개수만큼 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굿, 일곱, 여덟, 아오, 고개 너무 뒤로 지키잖아. 왜? 뭐? 야, 운동 열심히 안 했어. 이 쉬는 동안 운동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거 지금 10개도 못해요 지금. 끝났어. 어? 네, 죄송합니다. 초심 잃었구나. 다시 초심 찾으려고 다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더 하겠다, 20개. 그건 서커 형이니까. 아홉 개 했지. 5짜리 하나씩. 130, 120으로 은상이가 9개 했으니까요. 130으로 할게요. 이거 지금 노래 소리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 그거 올라가면 저작권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좀 소리 크게 되나? 내가 저 자, 전은상 공 들어가십시오. 130. 자, 우리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잠깐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집중하고 할 수 있어. 130 들어갈게요. 인상아, 허리 쓰는 거 아니야? 힙을 이용해.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넷, 고개 너무 뒤로 제끼면서 일어나지 마. 다섯. 네, 다섯 개. 네, 안타깝죠. 네. 그럼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지금? 한 달? 한 달 안 됐나?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네, 우리 은상이 많이 망가졌어요. 네. 아, 역시 안 됩니다. 네. 자, 130으로 하겠습니다. 130kg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도 하겠다. 네. 20개도 하겠어. 자, 한 번 더. 아, 145로 할게요. 네. 5짜리 두 개 더 꽂아서 마지막 세트 140. 아이고. 다섯 개 했잖아. 네, 세 개. 물 한 번 마시고 해. 라스트 140 들어갈게요. 아이고. 야, 할 수 있어. 다. 세 개. 집중해서. 자, 잡어 등으로. 하나, 끝에서. 둘, 그렇지. 자, 다시. 집중해. 세. 때려쳐,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자. 저 마지막, 저도. 아, 무거운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마지막 세트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0, 9, 10, 11, 12, 1, 2, 한 거의 7개월 만에 처음 한 것 같아. 7개월 만에 처음 한다, 자네라. 전화라고. 예? 데드리프트 7개월 만에 처음 한다고 전화라고. 아, 예, 예. 아, 예. 하코 형, 아니, 손석호 선생님, 선생님. 7개월 만에 데드리프트 하시는데 140개를 140kg를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빼고. 네. 일단 땡겨 놔. 바벨로 하겠어. 어? 바벨로. 아니? 자, 다음은 저쪽에 머신에 머신 랩풀다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굉장히 공간이 넓죠. 예, 그룹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랩풀다운 문상이부터 들어갈게요. 그립을 여기 여기 잡아 안쪽.
닭볶음 맞아? 내려줘. 닭 굽자고 얘기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갖고 들어. 다섯, 여섯. 뭐 잡아서 그렇게 나갔다가 일곱. 여덟. 이거 잡고선 같이 이렇게 나가. 아홉. 그렇지. 열. 이거 다 피지 말고 여기서 같이 갔다가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쉬었자. 아홉. 그러다. 열. 소개팅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소개팅. 소개팅은 또. 10대 소개팅 받았다며. 소개팅 또 안 좋게 끝났는데요. 뭐라고? 또 안 좋게 끝났어? 저 비매너적인 여성을 만나서. 어? 매너가 없는 친구 만나가지고. 아, 여자가 매너가 없었어? 예,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어서 또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게 낫나? 이걸로 해라. 네. 옆에 잡고. 아, 그립 바꿔서 하겠습니다. 잠깐 무게 올려야지. 하나, 둘, 조금 살짝 들어가야지. 셋, 그렇지. 넷, 다섯, 좋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굿.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해? 네. 무게 더 올려야 되겠다. 네. 세 개 올려, 세 개. 밑으로. 이렇게 세 개 내리는 거지. 네, 세 번째. 어디서 만났어요, 이제? 소개팅. 강남에서 만났답니다. 자, 장소는 강남 어디? 강남역에서. 강남역?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그냥 이름 못 기억나요. 아무 술집. 술집? 바로? 예. 저녁에 만나서 바로 술집으로 갔어? 라면 먹고. 라면 먹고. 강남역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또 어이없이 또 라면을 먹고. 첫 번째 식사를 소개팅한 여자 라면을 먹고 술집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네. 라멘. 라멘. 일본 라면. 라멘 먹고 갈래? 네, 이겁니다. 네. 라멘 먹고 갈래? 저 은상군. 네. 소개팅이 참 특이하죠. 네. 일반은 아니에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섯 개, 셋, 두 개 더, 넷, 하나 더, 다섯, 네. 네, 우리 전 라멘 씨.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전 라멘. 네. 술집 어디로 가셨나요? 일단 뭐 라면은 제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 친구가? 뭐 식사할 게 없네 해서. 뭐 어제 전날 숙취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도 어디 가 자꾸. 여성분이 숙취 소개팅 전날에 또 과음을 하셨구나. 네, 또. 그래서 숙취가 심해서 또 라면 먹자 그래서. 네. 라면 먹고. 아니, 근데 좀 얘기해서 그런 게. 왜? 후배가 생긴 후배 방송 보고 있는데 좀. 아, 뭐 어때? 그 전날에 숙취가 있어서 라면을 먹고 또 술을 먹으러 또 갔답니다. 네. 아, 근데 스토리 좀 얘기해 드려. 그래서 뭐 난 신경 쓰지 마라. 네. 너무 이렇게 제 목소리만 울려 보여서. 라면 먹고 술 먹으러 갔는데요. 네. 또 재밌게 놀고 아무 이상 없이 놀다가 그래서 근데 마침 제 친구가 강남역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 여자 소개팅녀한테 이제 잠깐 친구네 있는 자리 들렸다 갈래 이래서 그래서 달렸다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이제 가서 거의 같이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먹는데 그 여자분이 저가 아니라 이제 제 친구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뭐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얘기하는 게. 네, 우리 은상이 왜 이럴까요? 네, 소개팅만 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거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해. 또 올려. 첫 소개팅에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술자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또 그 술자리 갔는데 또 그 소개팅 여성분이 또 갑자기 또 친구에게 또 빠져버리는 그런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너가 소개팅에 그런 자리를 데리고 간 게 잘못한 거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여자랑 그 친구랑 잘 됐어? 네,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답니다. 네.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또 저 은상군 결말이 뭐 언제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네. 네, 들어왔습니다. 하나, 그렇지, 잡아. 둘, 셋,
여기랑 여기를 갖고 올라가야지. 네, 그렇지. 다섯, 당겨놓고. 여섯,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두 개. 하나, 하나 더. 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좀. 그래서 어제 좀 그날 다음날 빈정 상해서 톡으로 좀 친구랑 그 여자한테 좀 뭐라고 했는데, 친구는 지금 혁광 형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게 잘못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으래? 친구가?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얘기 꺼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딱히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뭐 잘... 바보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른다.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냥 사람 잘못 만난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저번 촬영과는 좀 다른 점이, 같이 운동을 해서 제가 직접 석호 형님 운동하는 거를 보면서 시청각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다 됐어, 빨리 해. 올릴까요? 어? 아, 하나 올려, 한 칸, 한 칸. 그럼 한 10개 될 거야. 아, 여자 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전은상군과 운동을 가르칠, 전은상군 운동을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힘드네요. 네. 그거 하나 깔끔하게 처리 못하나. 어, 아, 진짜. 이게 운동 티칭보다 이 연애 티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운동하는 남자가, 어? 샵! 운동하는 남자. 네? 둘. 셋.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연애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개 더. 아홉. 열. 오케이. 팔로 땡기지 말고. 자, 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샵 운동하는 여자, 여성분들, 네, 저희 헬스TV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은상군 여친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합 때까지 은상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 프로젝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 미소는 뭐야, 입가에. 제가 좀 너무 바보 같아서. 아, 저도 석호 형처럼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또.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너같이 바보같이 하진 않지. 네, 바보같이 하면 안 되는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라스. 예. 마지막 한 번 더, 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 무게.
네, 우리 연애고자 전 은상군의 랩풀다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연애고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넷, 다섯. 자, 견갑골을 바깥으로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 안으로 넣어 깊게. 아홉, 받아. 열. 오케이,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저 마지막. 그저께까지 좀 많이 먹었는데요. 이제 식단 조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치킨 매일 먹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티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연애고자 연고 전은상군의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티바로 진행할게요. 아이고. 네, 티바로 고 20kg짜리 하나 꽂을까? 20kg짜리. 물 많이 먹어. 물 떠와, 물 떠와. 네. 구재중 전화가 와 있어가지고 잠깐 확인 좀. 네, 티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들어가. 다리 너무 그 뒤쪽에 넣지 말고 요 앞쪽에 반 걸쳐. 반 바닥하고 같이. 그렇지, 반. 쪽에 잡지 말고 그쪽 잡. 그리고 자, 그리고 땡길 때 팔꿈치를 네 아래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해봐. 땡겨봐. 그렇지, 그렇게 땡겨. 그렇지. 하나, 자, 둘, 오케이, 굿. 셋,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자, 여섯, 일곱. 자, 팔꿈치를 조금 옆으로 벌려주면서 이 광배근 이 위쪽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요 위쪽 있죠? 네, 요 위쪽을 공략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깊게 잡어. 열, 깊게 당겨. 수축. 하나, 깊게 잡어. 그렇지. 다시, 둘, 여기. 그렇지. 자, 다시, 셋, 그렇지. 팔꿈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아홉, 잡아 당겨 깊게. 열, 오케이. 20kg.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이요. 10자리 올려서 진행하고요. 오케이.
그거 왜 내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맞아. 그게 제일 내린 거잖아. 최대한 좀 넓게 잡아. 맞아. 준비.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다섯. 끝에서 여섯. 수축. 자, 다시. 일곱. 그렇지.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열. 그렇지. 위쪽으로 당겨.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땡겨, 아홉, 가슴 앞으로 밀착시켜야지, 열, 그렇지. 네,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10자리? 네. 우리 영고 전상군, 네.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몸이 좋아지면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몸이 좋아져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있는 우리 연애고자 전은상군의 티바로를 보고 계십니다. 뭐야 그 썩소는 뭐야? 썩은 웃음은. 자, 들어갈게요. 세 번째. 하나, 둘, 발 조금만 위로 올려봐. 조금 올리는 게 나은 것 같다. 됐어. 오케이. 하나, 둘, 잡아서. 하나, 둘, 셋.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여섯. 고. 자, 일곱. 자, 거기서 당겨. 여덟. 자, 다시. 거기서 당겨. 아홉. 자, 다시. 열. 자, 다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자리? 네. 20이야? 네. 줘.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몸이 지방이 조금 빠졌는데 좀 더 몸이 만들어지면 저도 은상이와 함께 상타를 하고 둘이 맨 몸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끝에서 짜줘. 셋. 그렇지. 끝에서 네 열 개 잡고 해. 다섯. 자 다시 집중. 여섯. 그렇지. 다시 일곱. 여덟. 더 당겨. 아홉. 하나 더 잡아서 열. 자 한 번 더. 네, 여기 좋은 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게 올리네. 아, 자꾸 벨이 울리네. 어? 무게 올려? 무게 올리지 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몸 관절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거 티바 하는데 팔꿈치랑 어깨가 좀 아프네요. 네. 은상이 시즌 1 때 방송할 때보다 조금 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네. 지방 좀 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끝에 여섯, 그렇지, 요거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일곱, 자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끝에서 잡아야지. 열, 오케이. 자 한 번 더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석호 형 저번 촬영보다 살이 빠지셔서 빠지신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아침 방송이라 다들 피곤하신 상태였는데 좀 점심때라 생기가 넘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빼고. 자 다음 원암 덤벨 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바 로우에서 좀 더 강하게 수축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원암 덤벨 로우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암 덤벨 로우로 하게 되면 좀 더 바벨이 아닌 티바가 아닌 가슴에서 더욱더 벗어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극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이가 먼저 하고 원암 덤벨로 이걸로 하고 잠깐 전화가 자꾸 빨간색에 80파운드 40kg 더 깊게 당겨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번에 마지막 촬영 때, 잠깐 촬영 직전에 해봤던 파워블록인데요. 되게 신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킬로야? 올리게? 저는 지금 80파운드 대략 한 40kg 정도죠. 80파운드고요 은상이 지금 노란색? 노란색 60파운드 네, 대략 30kg 정도 20kg 후반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은상이 지금 등 보면은
지방 좀 꼈죠. 그때 저희 한참 운동할 때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더 올라와야지. 여섯, 그렇지. 자,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우리 영고 전 은산군, 네, 수분 섭취를 하신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루에 저는 밥, 곡물로 현미랑 쌀 섞어서 하루 4끼 먹고 있습니다. 네, 그 곡물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보다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좀 많이 좀 빠졌죠. 네, 음식만 꾸준히 지키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유산소 운동 하시면은 다이어트 저절로 됩니다. 네, 음식만 잘 참으시면 돼요. 음식만. 자.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하고 하나 더 올려? 네. 약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네. 한 번 더. 백포즈 잡아봐. 레스프라이더. 잡아봐. 딱 발 뒤로 하고. 펴. 제가 넓은가요? 은상이보다 안 넓으면 운동 때려쳐야지. 자, 마지막. 아, 왼쪽 당기는데 어깨랑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3주째 치료받고 있는데 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자, 저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어디 꽂아서 하는 것 같은데? 신어? 이거 것 같은데? 어? 이거 꽂는 데가 없잖아. 분명히 요런 건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라스트 원. 네, 마지막 세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갖다 놓고. 네,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지. 둘, 어, 굿.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네, 이게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니까 이게 서로 이게 대회가 없어지네요. 네. 머신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용도 머신.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네, 지금 제가 한 이 스미스 겸 이 케이블 머신은 그 미국의 터프스토프사 브랜드의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블이 양쪽으로 이렇게 듀얼로 달려 있어요. 이게 하나 두 개 네, 듀얼로 달려 있고 이쪽에 이제 스미스 머신 네, 달려 있고 또 여기서 랩풀 다운도 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또 이제 케이블이 위쪽에서 아래로 당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조절식 아래로 위로 조절식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은 PT샵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사두시면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 네. 터프스토프라고 미국 브랜드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좀 당겨 뒤로. 이게 너무 가까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방송하는 곳은 그 화정역에 화이트락 휘트니스 내에 저희 헤스티비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 화이트락 휘트니스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PT 그룹 PT 및 여러 가지 개인 트레이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와서 운동도 좀 배우시고요. 또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보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넷.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잘 당기고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카메라가 생방송 카메라가 아니고요. DSLR 카메라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하는 도중에 저희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도중에 끊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마무리 짓고 저희 이제 요거 여기 방송 마무리 짓고 나머지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케이블 끝나면은 백 익스텐션
네, 척추 기립근 백익스텐션 운동하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은상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 전은상 전선수 만들기 프로젝트 시즌2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유튜브 잘 봐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또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스티비 많이 앞으로도 또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슴 운동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치고 마무리 운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HTV 네, 헬스티비 네, 헬스티비 네, 저희 여기는 저희 헬스티비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